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보니까 좋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어제는 뭐 2차 전지 관련 쪽을 이야기해 주셨고 최근에 또 게임주들 뭐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막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예, 28일 날 그 펄어비스라는 게임 기업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중국에서 판호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판호라는 것은 뭐 게임뿐만 아니라 서적이나 여러 가지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용어인데 중국의 신규 게임을 허가해준 허가증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호를 그 펄어비스 측에서 받게 됐는데 2017년 3월에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한한령이 나오면서 뭐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게임을 판호를 내주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2017년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판호가 거절이 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컴투스가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을 했고 며칠 전에 이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게임에 관한 판호를 획득하면서 이 5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게임 시장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 손쉽게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판호가 발급되긴 했지만 이 판호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판호 발급을 받지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호 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과거와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서 판호가 발급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 게임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많은 메리트를 가진 게임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라든지 엠게임, 뭐 한비소프트라든지 썬데이토즈,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약하지만 웹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판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당연히 큰 모멘텀이 되지만 전반적인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호라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게임주로서의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판호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게임 업종에서 좋은 업황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뭐 네. 도이시티라는 종목도 좀 좋고 뭐 여러 네, 가지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카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그 네임 밸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의 가치 역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개발과 퍼블리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기업의 주가 흐름에 안 좋은 약세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진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의 우수한 게임들을 각국에 퍼블리싱을 하면서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퍼블리싱을 좀 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달 29일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애플 마켓에서는 매출이 1위를 달성했고요. 구글 마켓에서는 5위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구글 마켓 같은 경우는 집계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5위라고 책정이 된 것뿐이지 사실상 1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뭐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는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0개 정도의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7월 달에 상장될, 뭐 최근에 좀 말이 많았지만 이 크래프톤에 대한 지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도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에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넵튠 역시 크래프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게임즈가 뭐 여러모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분 가치가 5천억 정도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 이 카카오게임즈라는 기업이 중국 판호에 관련된 게임주들의 모멘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신작 발표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고 연내에 10가지 정도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크래프톤 상장에 따른 모멘텀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이 회사가 2020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뭐 작년이나 올해까지 계속해서 고후 예수 물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게임즈라는 기업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있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